너무 예쁩니다. 타이핑이 처집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하나를 잘못해서 싹 뜯었습니다. 짜잔! 전종을 다 흩어져버립니다.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준비했느냐? 레고를 준비를 했고요. 레고 중에서도 따끈따끈한 신제품 2021년 6월에 나온 크바로크 제품 레고 타작이 되겠습니다. 타이프라이터. 타이프라이터라고 실제로 이거 타작이 탁탁 쳐가지고 잉크가 이렇게 느낌, 글쎄 느낌 요 자판이 되어 있습니다. 타작이 혹시나 모르시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 마흔인데 나 나이 많이 먹었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사촌형 집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장난감처럼 막 쳤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레고 아이디어스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21327 타이프라이터 2079피스 정도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26만원에서 100원 빠진 259,900원 되겠습니다. 레고 아이디어스 제품 35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기네스라는 창작가분이 레고 아이디어스 이제 등록을 하고 만표 이상을 획득을 해서 레고 디자이너분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탄생된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도 의미 있는 타작이라고 하는데 조립을 싹 해놓고 그것도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보여드리면 샌드그린의 타작이 본체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편지와 함께 움직인다. 요거. 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크기 자체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가로가 27cm, 세로가 26cm. 정사각형에 가까운 타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생각한 타작이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타작이가 크게 느껴졌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조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 예쁩니다. 레고 디자인들 완성품을 했을 때 누가 봐도 레고구나가 있고 저거 레고야 싶은 게 있는데 후자입니다. 진짜 스터드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외형으로 봤을 때는 잉크 카트리지 쪽 여기 그다음에 여기 앞쪽 이것도 사실 여기 몇 개 다 그냥 민자 부품으로 다 막아버렸으면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매끈한 디자인의 레고 타작이 타이프라이터가 완성을 했습니다. 레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소품으로 하나 어디 두시기에 커피숍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기에 너무나 좋은 인테리어 소품이 될 것 같아요. 약장수 아닙니다. 아 물론 이거를 필요해서 레고 코리아에 조금 요청을 드렸고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협찬해주신 레고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0피스 조금 넘는 2079피스고요. 보통 제 조립 속도로 따졌을 때는 4시간이 채 안 걸려야 되는데 이 친구는 4시간 반? 그 이상 걸렸습니다. 왜냐? 이 조립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요합니다. 이 조립 방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가로로 놓고 조립하는 게 아니고요. 세로로 들어가요. 안쪽에 자판되어 있는 여기가 다 테크닉 부품들인데 테크닉 부품들을 긴 거 9개, 중간 거 9개, 짧은 거 10개, 이런 시프트 바퀴, 백스페이스 바퀴 이런 것까지 가지고 수십 개를 조립해서 이거를 하나씩 꿰입니다. 주판 하듯이. 아, 주판도 너무 옛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슬 깨기 하듯이 올려놓고 네 줄에 하나씩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기대가 되면서 재미있기는 했는데 중간에 하나를 잘못해서 이거를 싹 뜯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하는데 또 이쪽 끝에 또 잘못돼서 양쪽 끝을 또 뜯었어요. 두 번을 뜯었더니 와 이건 약간 멘탈 붕괴가 오기는 하더라고요. 타작이 구입하시거나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 조립에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 제가 그냥 레고인지 어디 소품샵에서 사온 클래식한 타작인지 모르시겠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뒤집어보면 스터드가 있어서 레고임을 또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색깔 너무 예쁜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거고 봤을 때 너무 타이핑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타작이의 실제 느낌을 외관 상으로는 거의 90% 정도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믹도 70% 정도 이상은 구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움직이면 되는데 실제로 타자가 쳐지진 않으니까 딱 보기에 가장 기본으로 보이시는 게 이런 자판이겠죠. 자판 자체는 모두 다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타자는 아닙니다. 영문 타자고요. 테크닉 부품들이 다 세 줄로 연결이 돼서 타이핑이
처집니다. 가운데 요것만 움직여집니다. 요 나머지 양쪽으로 6개씩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아 얘가 타자기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치고 내려올 때의 소리 부분도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라운드 2 곱하기 1 브릭이 들어가서 떨어지면서 요 소리 칠 때는 조금 맑은 소리, 들어갈 때는 살짝 더 둔탁한 소리가 나요. 요런 느낌. 스페이스바는 그냥 요렇게 흉내만 내놨습니다. 실제로 움직여지진 않고 시프트 락 역시 백스페이스 역시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안에는 요런 식으로 테크닉 부품들이 나름의 규칙 배열로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시프트 락 키라든지 요런 키들 들어갈 때 살짝 불규칙으로 조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티커는 딱 두 개 쓰입니다. 여기 앞에 로고로 되어 있는 시스템 요거 하나,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시스템 인 플레이라고 써 있는 요거 은색이랑 까만색 들어가 있는 요렇게 스티커 딱 두 장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리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잉크 카트리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까만색 글자를 쓸 때, 밑에 빨간색 글자를 쓸 때에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는데 이건 실제로 이동되지는 않고 대신에 빨간색 잉크 나갑니다. 잉크가 안 나갑니다. 까만색 잉크가 나갑니다라는 걸 이렇게 귀엽게 표시해줬고 옛날 타자기도 보면 가운데 이렇게 두면 아무리 쳐도 타자가 안 쳐져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소리만 나지 잉크가 찍히진 않는데 그때 이제 장난감이 없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놀았던 기억까지 계속 더듬어 보면서 이런 부분들 다 움직여집니다. 종이를 넣을 수 있게 뒤에 받침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종이를 돌려서 이 안으로 넣어놓고 딱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이렇게 실버로 제작을 해서 쇠땡이 느낌을 나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양쪽에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소 옆면이 조금 심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요런데 지금 심박힌 부분들, 요게 좋게 말하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살짝 거슬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또 요거는 라인스페이스 레버, 줄바꾸개 손잡이 이걸로 쭉 밀면은 그냥 빠집니다. 대신에 요런 각도 조절은 한 칸씩 다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은 띵 요런 소리 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90% 정도, 물론 띵 소리는 없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원래는 활자가 치는 때마다 다른 활자들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가운데가 대표적으로 쳐주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정말 놀라운 건 칠 때마다 이 친구가 한 칸씩, 실제로 우리가 타이핑을 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밀리고 또 끝까지 또 밀어주고. 요런 식으로 톱니바퀴가 요렇게 딱 걸려 있어서 한 칸씩 칠 때마다 빠져주고 다시 걸고 빠져주고 다시 걸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친구가 앞에 있는 테크닉 타자 부품, 활자 부품들이랑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모양만 만들어 놔도 예쁜데 심지어 이게 한 칸씩 밀려가면서 뭔가 실제 타자 치는 모습들을 재현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물론 제가 조립을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가운데를 치면 소리가 크게 나요. 힘을 많이 받아. 근데 P나 Q쪽 사이드를 치면 잘 나네 소리가. L을 치면 잘 나네. Z 이게 아닌데. 아, 다 잘 납니다. 약장수 아닙니다. 센터는 잘 나는데 사이드 쪽은 조금 힘이 받는 게 좀 약했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다 잘 되고 여기서 사실 이렇게만 전시해도 괜찮지만 레고에서 또 하나 이런 걸 넣어줬습니다. 설명서랑 또 다르게 이렇게 편지가 들어가 있어요. 편지를 굉장히 많이 쓴 건 아니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언어별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리아기 때문에 25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찢어가지고 여기에 탁 넣어서 고정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덴마크 빌룬트 2021년 7월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올레 커크 크리스찬센 회장님 자리에도 이런 타자기가 올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고 시스템 브릭의 특허 출원서도 꼭 이렇게 생긴 타자기로 타이핑을 했고 그래서 그 서류도 지금 레고 하우스 히스토리 컬렉션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하네요. 타자기가 전시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서류가 맨 앞장에 영어를 써서 여기다가 올릴게요. 오리기 쉽게 이렇게 타다닥 탁탁 할 수 있게 찢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
이렇게 찢어서 원래 이렇게 넣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어서 얘를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하면 돌아서 이게 일로 올라와야 되는데 된다. 아 되네. 완벽하게 돌아서 올라가진 않네요. 약간 도움을 좀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느낌. 종이 돌아가는 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종이 눌림때까지 딱 해놓고 이게 살짝 뜨면 좋은데 요 종이 받침대 이게 원래 조금 더 높아도 좋은데 그거는 조금 낮게 되어 있어요. 뽑을 수도 없게 되어 있고 굉장히 신박한 레고 타이프라이터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닌텐도 굉장히 좀 귀여운 기믹들이 많다고 들었고 이전에 나왔던 피아노 실제로 앱과 연동해서 피아노 연주까지 된다라는 그런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제가 구입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네, 미리 말씀드려요. 언젠가는 꼭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의 세계는 무궁무진 끝도 없습니다. 인테리어로서도 너무 좋은 레고 소품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쳐볼까? 바이 B, Y, E 신기해.